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나왔죠? 우리 지난번에 법률행위 이제 일반을 하면서 뭐 단독행위하고 뭐 계약, 합동행위 이런 거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5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어디까지 했죠, 지난번에? 법률행위 일반 하면서 단독행위 예, 법률행위 종류 배웠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률행위 종류 끝내고요. 넘겨서 법률행위 목적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적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일단은 성립을 해야 되죠. 성립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력 여부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도 있고 효력 발생 요건도 있습니다. 성립 요건도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운 겁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법률행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의사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사표시요. 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법률행위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았다. 불성립 부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불성립 부존재인 경우에는 아예 없는 거거든요. 허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다, 유효다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다라고 하면 유효, 무효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배웠던 겁니다. 특별 성립 요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입니다. 예, 특별 성립 요건인데 예를 들어서 혼인할 때는요. 남자가 여자한테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라고 했다고 해서 가족이 바로 성립합니까? 아니죠.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동거래도 시작돼야 혼인신고하게 되면 법률혼의 부부가 되는 거고 동거가 시작이 되면 사실혼의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일반적 성립요건은 갖췄는데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다 유효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때도 뭐가 된다? 불성립 부존재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끔가다 원시적 불능이다, 뭐 무효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그 요건이 일반적 성립요건이든 특별 성립요건이든 무조건 불성립 부존재라고 해야 되지 다른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그래서 무효란 말도 써서는 안 되고 무효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든 전부 다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가끔가다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는 말이 이거예요.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게 맞아요. 서로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갑하고 을이 어떤 법률행위를 합니다.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건물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 자 법률행위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거고 그래서 너에게 소유권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뭘 줘라? 매매대금 만약에 매매가 2억에 매매했대요. 너는 나에게 뭘 줘라? 2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겠죠? 매매대금 2억 원을 줘야 되겠죠? 2억 원 주면서 나한테 뭐 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라고 하는 권리 의무. 즉 이게 법률행위 목적인 거예요. 대금 취득과 소유권 취득이 각각의 법률행위 목적이 될 수 있죠. 갑은 매매를 왜 했을까요? 갑이? 그렇죠. 대금을 취득하려고 법률행위 했겠죠? 그러니까 갑의 목적은 매매대금 2억 원 취득이 목적인 거고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뭐예요? 매매대금 2억 원을 주고 그 대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각각의 목적은 다른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임대차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갑이 임대인이었고 을이 임차인이었다. 이건 매매였으니까. 그럼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물에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이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매월 약정된 대로 차임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정이 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사용 수익 제공해 주면서 차임 달랠 권리가 하나 생기죠. 또 차임을 지급하면서 사용 수익 제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임대차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갑은 임대차를 왜 했느냐? 차임을 취득하기 위해서. 을은 임대차를 왜 했느냐? 임대차의 목적이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목적물은 똑같죠, 지금? 목적물은 이 건물이잖아요. 목적물은 같아도 목적물은 하나지만 목적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목적과 목적물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해놓고 전제를 옳게 이렇게 걸어놓고 한마디 합니다.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 하나라도 빠지면 불성립 또는 부존재라고 해야지 무효, 취소 이런 얘기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고 했잖아요.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 고용계약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고용계약은 우리 노무 제공과 또 급여 취득이 목적이죠. 상호간에.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취득할 목적으로 고용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고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기술 능력 취득하고 그 대신 임금 지급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거기는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노무 제공, 그 다음에 기술 취득 이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목적물은 없어요. 그래서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도 고용계약 같은 경우에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불성립 부존재라고 해야지 무효, 취소 이렇게 갖다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예, 요거 하나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립했다.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는 효력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발생하느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자여야 한다. 자, 요거 우리 예, 분필 좀 갈아 끼겠습니다. 여기 괜찮은 분필이 있네요. 자, 당사자는 능력자여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능력은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앞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거 제가 그냥 넘어온 내용이에요.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권리 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세금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길 수 있죠. 이걸 권리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암만 나이가 어리고 또 뭐 막 갓난애라고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쟤한테 토지 10만 평 주겠다. 그럼 갓난하기라도 토지 10만 평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는 있죠. 그렇게 가졌으면 세금이 부과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런 능력을 권리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은 좀 받죠. 아, 무슨 어린애한테 그런 정도까지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손가락질은 좀 받을지 모르지만 그 애기도 그런 권리 능력은 있는 거고요. 의사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 정도를 의사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의사 능력을 설명을 할 때는요. 자, 어떤 어머니가 있고요. 어머니에게는 7살 된 아들도 있고 7달 된 아들이 있다. 가정을 한 겁니다. 7달 된 아들이 있다. 그럼 얘는 6살 때까지는 어머니를 자기가 독차지했을 텐데 동생 태어나면서 이제 쑥 밀려났겠죠. 밀려나고 이 어머니는 모유를 오래 먹여야 아기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 병에도 안 걸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모유를 계속해서 먹이는데 요때쯤 되니까 아기가 자꾸 엄마를 깨물어요. 이가 날라 그러면 이렇게 깨물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얘를 거꾸로 잡고 팰까요? 아, 감히 엄마를 깨물어. 그리고 뚜르겨 패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뺑뺑 돌고 있는 7살 된 아들이 있길래 아들한테 야 너도 젖 먹고 싶니?
그랬더니 응 엄마 나도 좀 줘. 그래서 젖을 먹였더니 얘도 게임으로 떼는 거예요. 엄마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대 맞았겠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엄마한테 아들이 했는데 얘는 왜 매 안 맞고 계속 젖을 먹이고 얘는 주들겨 팼을까요? 그래요. 이 행위가 같은 행위지만 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본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 정도를 의사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이건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혼자서 완전하면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행위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능력은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행위능력자는 성년자가 행위능력자입니다. 성년은 만 19세 이상자를 성년자라고 해요. 그럼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미성년자라고 하죠.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연령을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연령을 가지고 따져서 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미성년자는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이거하고 비교해서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다라고 해서 얘는 제한 능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년자들 중에서도 일정한 심판을 받게 되면 제한 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이다라고 해서 성년 후견 심판을 받게 되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정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비한정 후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거나 아니면 연령이 부족하거나 그럼 얘네들은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얘네들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구분하는 게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행위 능력은 없는 자라고 하지 말고 부족한 자다. 그래서 걔네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무슨 능력자라고 했죠?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머리에 한꺼번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늘라 그러면 다 빠져나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천천히 물 흐르듯이 이렇게 젖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 제한 능력자다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연령 아니면 법원의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연령으로 봐서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고 하고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예요. 그 다음에 성년자들 중에서도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으면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고 한정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얘네들이 한 법률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조건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즉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들은 그 법률 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 뭐 할 수 있는 행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까지는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뒤에 가면 무효 또는 취소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법률 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정 그 다음에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동시에 적법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정상적인 의사표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러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뭐가 있느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이거를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인데 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은 네 개 정도가 있어요. 이 네 개 정도는 한 바퀴 돌고 나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법률행위에 했다.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든지 어떤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어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냥 사준다고 했어요? 5등 안에 들어야 사준다고 했어요? 5등 안에 들어야 사준다고 그랬죠? 그럼 아들이 사준다고, 사달라고 지금 때를 써도 안 사줘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5등 안에 들면 사줘야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됐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오늘 들어갈 게 아니고요. 12월 1일 날 입주하겠습니다. 그럼 그 임대차의 효력은 오늘 11월 20일이 아니라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나 기한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됩니다. 조건의 성취 혹은 기한부 법률행위는 정해진 기한이 도래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생길 염려가 있는 지역이 있대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 쭉 올라가고 투기꾼들이 잔뜩 와서 가격만 잔뜩 올려놔요. 그럼 실제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면 토지를 못 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 사람이 실제 토지 사용 수익이 필요해서 토지를 사는 건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는 건지 미리 관할 관청에서 한번 더듬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서 토지를 팔고 사고 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래야 토지거래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구역이라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끝까지. 토지거래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항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까지 하셔야 돼요. 요거 얘가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앞부분은 아는데 뒷부분이 헷갈려가지고 항상 틀려요. 요거는 뭐 틀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공부할 때 단어가 10개다 그러면 끝까지 쭉 아니면 문장 한 문장이 10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앞부분만 대충 알고 뒷부분을 모르면 뒷부분 틀어놓으면 아는 것 같은데 헷갈려서 틀린다 이런 말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가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지정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토지거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토지거래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에 대한 관할관청에 뭐가 있어야 되죠?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뭐 요런 정도고요. 하나는 혹시 유언이나 유증 같은 거 있대요. 유언. 그럼 유언은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요? 돌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이런 것들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법률행위에 있대요. 대리인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은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예외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대리행위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또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의사 표시였다라고 하더라도 즉 일반적인 효력 발생 요건은 다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그자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잘 이루어졌어도 거기에 조건이 붙어있답니다. 아들에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5등 안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노트북 안 사줘도 되죠? 네, 그래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뭐가 도래하지 않았다? 뭐가 성취되지 않았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12월 1일부터 입주하겠습니다라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대요. 아직 12월 1일 안 됐죠. 그러니까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한 도래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실소유자가 거래했대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답니다. 근데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법률행위는 일반적인 효력발생 요건을 갖췄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특별 효력발생 요건 갖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는 아직도 무효죠. 나중에 유효로 될 수 있겠지만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유언이 있었는데 유언자가 아직 안 돌아가시고 쌩쌩하게 뛰어다니신대요. 그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한다. 자, 이게 특별 효력발생 요건이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배웠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이거 있죠. 요 부분은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뒤에 가면 제한 능력자의 의사 표시 취소할 수 있다. 그건 무효 취소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휙 던져버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목적의 확정인데 먼저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다 이래?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의 의미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 났네. 네, 좋습니다. 자, 요거부터 확정입니다. 먼저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이다. 자, 법률행위 목적은 이제 두 가지 용어 중에 하나로 나올 겁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법률행위 성립한 날이고 이날이 이행기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했고요. 이날 이행하기로 했다라고 한번 할게요. 그럼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돼서 이행기까지 이행할 수 있으면 이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란 얘기예요. 다만 법률행위 성립 당시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확정할 수 있는 절차 정도만 마련해 놓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계약 체결할 때부터 목적이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어도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한다. 뭐가 있을까요? 아니, 무슨 그런 법률행위가 있을까?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분양계약이요. 아파트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대요. 분양계약 체결할 때, 최초 분양할 때 어디에다 지을 겁니다 라고 해서 가서 땅 보면 땅에 잡초만 잔뜩 있지 실제 아파트 현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양계약 체결할 땐 동호수 추첨도 아직 안 했죠. 분양계약 체결할 땐 동호수 추첨은 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한다고. 나중에.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해요.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처음에는 분양계약 먼저 체결하고 언제 매달 며칠 날 어디 앉아서 동호수 추첨합니다 라고 해서 계약 체결하고 며칠 있다가 또는 중도금 정도 넣고 동호수 추첨은 또 나중에 하기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지 몇 동 몇 호를 살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어도 매달 며칠 날 동호수 추첨합니다 라고 하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행기 전까지 동호수가 확정이 됐답니다. 그럼 그 법률행위는 유효란 얘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라 그랬죠? 계약 성립 당시부터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잘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이것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효력이 있지만 이것도 유효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맞는 말은 이게 맞는 말이고 이거는 틀리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52페이지에 보니까 법률행위 목적인데 거기 개념의 첫 번째 줄 정도만 자 법률행위 목적이라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말이 좀 어렵죠. 52페이지입니다. 법률효과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요.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는 뭡니까? 소유권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임대차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는 뭐냐? 사용수익권이죠. 임차권이라는 게 사용수익권이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개념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정도 보시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목적과 목적물은 구별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거기서 네 번째 줄, 자, 개념 지금 하고 있죠? 개념의 네 번째 줄, 아, 세 번째 줄 맨 뒤부터요.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줄쳐놓을게요.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이거예요.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럼 맞은 거라 그랬어요? 틀린 거라 그랬어요? 틀린 거라고 얘기했죠? 예.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는 말을 써야지 무효, 취소 이런 얘기 쓰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효, 유효 이거 따져볼 수가 없겠죠. 자, 그거 하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요. 자,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에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줄이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요. 확정, 가능,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 확정입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목적의 확정인데 자,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줄칩니다. 목적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맞는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 있잖아요.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틀린 거고 확정할 수 또는 확정될 수 같은 얘기잖아요. 네,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야 맞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법률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성립 시에는 불확정적이라도 그 내용이 실현될 당시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목적에 가능해요. 자, 확정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에 가능이다라고 하는 이 가능은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행 가능을 의미하는데 모든 법률행위가 다 이행이 가능하냐 아니면 불능도 있느냐. 예, 불능도 있대요. 가능도 있지만 불능도 있다. 그럼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행이 가능한 법률행위라도 사회통념상 이행이 불가능하면 그거는 불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강에서 뱃놀이 하다가 그 강에다가 반지를 빠뜨렸답니다. 한강에서 뱃놀이 하다가 반지 갖고 까불다가 반지를 빠뜨렸대요. 그럼 그 반지를 찾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있죠. 근데 강에 빠뜨린 이 반지를 찾는 방법은요, 제가 알려드리면 상류에다가 댐을 건설하고 하류에다가 댐을 건설해서 물을 다 퍼내고 금속 탐지기 한 50만 개 동원해서 몇 년 동안 찾으면 이건 찾을 수 있겠죠. 아,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머리를 돌리셔야 되는 거야. 왜? 이러면 안 되고. 자, 이론적으로 이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이게 사회통념상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아이, 재수가 없어, 없었네. 그러고 마는 거지. 어떻게 강에 또는 바다에 빠뜨린 반지를 찾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하겠냐고요. 그래서 가능이다, 불능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 통념상 불능이면 그건 불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가능이 많을 것 같아요? 불능이 많을 것 같아요?
가능이 훨씬 더 많아요. 불능보다는요. 우리가 한 법률 행위는 대부분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을 다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우린 여기서 불능을 공부하고 불능 빼고 나면 나머지 그럼 다 뭐예요?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능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거든요.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고요. 전부 불능이 있고 일부 불능이 있는데 법률행위 일부가 불능이면 그 전부 불능을 원칙으로 해요. 법률적 불능이 있고 물리적 불능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책에 분명히 있어요. 책에 예,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법률적 불능이 있고 물리적 불능이 있는데 법률적 불능은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목적물은 있는데 근데 물리적 불능은 목적물이 멸실돼 버려갖고 이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분필 여러분에게 드리기로 했다가 내가 가져가다가 떨어뜨려서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물건이 물론 있지만 반드시 이걸로만 주기로 했대요. 그럼 이건 박살이 났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물리적 불능이라고 해요. 그럼 법률적 불능은 뭐냐? 이 물건이 있긴 있는데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세제 중에서 옥시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옥시 요즘에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뭡니까? 가습기 살균제인가 그거 잘못 집어넣어갖고 국내에서 이제 거래가 완전히 금지돼버렸죠? 이런 걸 법률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가 된 거예요. 또 주관적 불능이 있고 객관적 불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 불능은 나는 이행을 못해요. 객관적 불능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걸 객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불능은 객관적 불능만 불능이라고 하지 주관적 불능은 불능으로 보지 않아요. 나는 이행 못해. 왜? 마누라가 못하게 해서 이행 못한대요. 그럼 이건 주관적으로 불능인 거죠. 다른 사람은 이행이 가능하다. 주관적 불능은 불능으로 보지 않는다. 속된 말로 쪼다로 보죠. 예,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능의 종류는 다양해. 일시적 불능이 있고 항구적 영구적 불능이 있다. 일시적 불능은 이번 주까지는 안 되는데 다음 주는 가능하다. 근데 항구적 영구적 불능은 이번 주에도 안 되지만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불능은 항구적 영구적 불능만 불능으로 보고 일시적 불능은요 이행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번 주까지는 이행 못해도 다음 주부터는 이행할 수 있다. 그럼 이번 주엔 이행 지체죠. 지체 늦게 되는 거예요. 이행이 늦어진다라고 해서 지체예요. 지체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런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요. 갑이 가지고 있던 갑소유에 이런 건물이 있었답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갑하고 을이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매매 며칠 날 했다고요? 7월 1일자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쯤 가서 이행하지 못하는 거로 확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계약 성립 당시는 목적이 확정이 안 돼 있어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성립 당시에는 없었어도 관계없어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대요. 그럼 그때는 내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불능 사유가 언제 생겼냐? 계약 성립할 때부터 불능이었냐? 아니면 계약 성립하고 난 다음에 불능이 됐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성립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성립할 때부터 불능이었다. 그럼 계약하기 전에 이미 불능으로 발생해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계약 성립할 때는 있었다. 근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됐다.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적 불능이다. 처음부터 불능이다. 라고 해서 이걸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다. 라고 얘기를 해. 이 계약 자체가요. 그런데 계약 성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돼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 얘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자면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매매는 성립했다. 법률행위는 성립했는데 처음부터 불능인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그럼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뭐냐. 원시적 불능 사유가 발생했던 법률행위는 이건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하고 후발적 불능 사유가 있는 이 법률행위는 계약 자체는 유효로 합니다.
그래서 매매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성립일 이전에 이미 불능 상태가 확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고 이 법률행위는 부효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성립하는 날은 이행이 가능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됐다. 그럼 계약 자체는 이행이 가능했으니까 뭐예요? 유효죠, 유효.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무효인 계약이. 이게 참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됐죠. 목적물도 없는데 목적물 있다고 계약이 성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은 성립했지만 이상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 체결은 됐는데 이상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 체결할 때 과실이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별도로 남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보세요. 계약은 유효화되면서요. 그런데 불능이 됐다면서요. 유효인 계약이 왜 불능이 됐느냐 이걸 따져서 채무자인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냐 없는 사유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채무자인 갑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갑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요. 왜 갑을 채무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목적물을 급부할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 달라 그럴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채권자고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금전 가지고 보자고요.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전을 달랠 권리가 있죠. 매도인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보는 거예요. 물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고 대금, 금전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수인 지위에서 보세요. 매수인은 금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죠. 그 대신 물건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채권자 아니냐고요. 아, 이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네,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거 어떻게 암기하려고 그래. 이거 다. 한 시간 수업하면 아마 여러분 다른 과목 다 수업한 것보다 암기할 게 더 많을걸요. 자, 갑이 을에게 이거를 2억에 매매하기로 했다고요. 그럼 2억에 매매하기로 했으면 이 물건만 가지고 보세요. 물건만.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채무자는 누구야? 이행할 의무 있는 자는. 이 물건을 을에게 이전해 줄 의무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매도인이지, 갑.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채무자는 누구냐고요? 갑이에요.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고 줄 거 있는 사람이 채무자 아닌가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고 줄 거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해요. 자, 받을 거 있는 사람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권자. 줄 거 있는 사람은요? 채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물건은 줄 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매도인이잖아, 매도인. 아, 매매 계약 했으니까 매도인이 줄 거 있는 거잖아요. 왜 주죠? 이러면 안 되죠. 매매 계약 했다고 지금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도인은 이걸 주기로 했고 매수인은 대금 주기로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물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물건의 채무자는 누구냐, 이 둘 사이에서. 갑이잖아요, 매도인. 그럼 금전의 채무자는 누굽니까? 금전은 누가 누구에게 줘야 되죠? 을이 갑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럼 금전의 채무자는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 을.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채권자 가지고 보자고요. 금전의 채권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갑이죠. 매도인이 채권자죠. 그 다음에 그러면 목적물의 채권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집에 가서 혹시 동영상을 보시고 나머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목적물이 멸실됐다면서요? 그럼 멸실된 건 목적물이잖아요. 그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는 여기서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라고 한다면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는 누굴까요? 갑이죠, 갑.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불능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를 만들었다. 그게 채무 불이행이고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다. 그럼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다. 라고 하면 이게 전제가 됐으니까 이거 둘로 나눠서 갑에게는 일단 책임이 없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을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이거는 계약법 가서 배울 거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게 가능 불능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목적에 가능 의의에 보시면 책으로 갑니다. 53페이지 확정된 목적이 실현 가능한 경우에도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데 줄칩니다. 가능과 불능의 기준은 사회 관념 내지 거래 관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돼 있죠. 예. 찾았습니까? 첫 번째 줄 거기서 불능의 기준이 아니라 가능과 불능의 기준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표준은 사회 관념 내지 거래 관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보니까 불능의 종류,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부터,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원시적 불능의 A, 양쪽 가로 A에 보이시죠? 거기 첫 번째 줄 줄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불능으로 된 경우엔 당연 무효다. 자, 그리고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 B에 있는 내용은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에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아니라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문제가 아니라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에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냐, 아 거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정도만 줄쳐놓을게요. 양쪽으로 B에 보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그거 줄칩니다.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그 바로 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까지만 줄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C에 보면은 주관적 원시적 불능이 있죠?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라고 했습니까? 불능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관적 불능 밑줄 치고 불능 아니다. 왜냐면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니까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능이 아닙니다.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나의 후발적 불능이 있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두 번째 줄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란 얘기죠? 유효란 얘기죠. 유효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밑줄 쳐놓고 유효이다. 물론 밑에 이제 예가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이 불이 타 멸실됐다. 이게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유효하다라고만 그냥 써놓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다른 말로 유효다라고 좀 써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행 불능 내지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내지는 채무 불이행이 두 가지거든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있는데 그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면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나오는데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중에서는 전부 불능에만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원래 법률행위 일부만 불능인 경우에도 전부 불능을 원칙으로 하고요.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이다라고 하는데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을 밑에다가 물리적 불능이다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법률적 불능 옆에 사실적 불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실적 불능을 물리적 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능의 이유가 법률상 허용하지 않으면 법률적 불능, 기타 자연적 물리적 불능을 사실적 불능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물리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별실익은 없다. 왜 구별실익이 없어요? 둘 다 불능이에요.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돼도 불능이고
법적으로는 거래가 가능한데, 예? 법적은 거래가 가능한데 목적물이 없어졌다. 그것도 불능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불능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불능도 동그라미 쳐놓고 사실적 불능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둘 다 불능이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건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